안녕하세요. 소다맘 야생아입니다. 와, 정말 예쁘죠? 지금 밤 10시예요. 10시가 넘었어요. 10시 20분 정도 되었는데 제가 항상 퇴근해서 오면 9시 정도에는 제가 식물등을 다 꺼주거든요. 근데 오늘은 이 꽃이 너무 예쁘게 활짝 펴서 제가 영상에 담아보려고 다른 일좀 보고 이제 식물등 아직 끄지 않고 요거 영상에 담아보려고 안 껐거든요. 근데 어제는 요거보다 더 활짝 좀 일찍 찍었으면 얘가 활짝 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좀 뭐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서 늦게 이렇게 영상에 담는데요. 그래도 이 아이들이 식물등이 켜졌어도 밤인 걸 아나 봐요. 식물등이 이렇게 켜져 있어도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. 그리고 요 바람개비 사랑초 요거는 한참 꽃이 피고 있었는데 이제 꽃이 피고 지면 요런 진 꽃대를 계속 끊어줘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막 쫓기다 보니까 요런 걸 해줄 새가 없다 보니까 못 해줬어요. 그랬더니 이제 한번 또 잘라주면 꽃이 또필 듯합니다. 여전히 예쁘죠? 아, 제가 이렇게 작년에는 요 사랑초를 프릴 사랑초 요거를 요거, 여기. 요걸 제가 산게 아니고, 작년에도 요거 씨앗 토둥이네 그 버리는 흙에서 보니까 무슨 구근이 있길래 이게 사랑초인지도 모르고 심었던 아이예요. 근데 작년에는 꽃을 결국엔 못 봤어요. 꽃대가 하나 올라오긴 했는데, 그 꽃이 도대체 이 사랑초가 무슨 사랑초일까? 몹시 궁금해가지고, 꽃이 피면 보려고 했는데 안 펴가지고, 또 그나마 한 가닥 올라왔던 게 부러지는 바람에 이 사랑초가 무슨 사랑초인지 몰랐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집에는 해가 없었잖아요. 그리고 작년에는 식물등이 없다 보니까 요거 꽃을 못 봤거든요. 근데 올해는 요 프릴 사랑초를 제가 화분 3개 정도에 심었거든요. 이렇게 푸푸레야 요 아이도 요거는 이제 강원도 강릉에서 데려고 온 건데, 요것도 한 3개 정도 심었고, 요거, 프릴 사랑초도 3개 정도 심었어요. 근데 요 앞전에, 꽃볼이 잡혀가지고 피려고 하는 거는 다른 분에게 선물해 드렸고, 이제 저희 집에는, 이제서 이제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. 조만간 요 프릴 사랑초도 볼듯 합니다. 이렇게, 식물등을 설치해 놓으니까, 저희 집에서 볼수 없었던 이렇게 사랑초를 보게 되었답니다. 사랑초 정말 햇빛이 많이 필요한 아이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햇빛이 없으면 이 꽃을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도 요거는 지금 목대 사랑초예요. 목대 사랑초인데 요것도 아직 꽃을 안 봤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얘도 조만간 꽃을 보지 않을까요? 좀 기대를 해봅니다. 요거 바람개비 사랑초랑 요 목대 사랑초 제가 요 지지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. 만들어서 이 아이가 계속 쓰러져가지고 다른 아이한테 방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. 요 아이한테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줬고 여기 목사랑초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한번 보세요. 요런 아이들은 그냥 놔뒀어요. 뭐 일일이 다 세워줄 수가 없어서 요것도 아마 푸프레아일 듯합니다. 요것도. 그래서 요 화분마다 이렇게 사랑초가 있는데 이 아이도 지금 다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정말 이 식물등 정말 햇빛이 없어서 요런 꽃을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식물등 이렇게 설치하셔서 이렇게 한번 사랑초라든가 요런 겨울에도 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 노란공이도 보세요. 계속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. 지금 요 여기에 먼저 번에 여기 폈던 아이고 여기는 지금 작은 항아리 분에 있는 사랑초예요. 요거는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볼이 올라왔답니다. 그리고 여기도 계속 여기도 또 잡혔어요. 여기도 꽃볼이 잡혔어요. 그래서 노란공이는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줄 것 같아요. 요 노란공이는 제가 이렇게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죠. 삽목도 잘 되죠. 꽃도 예쁘죠. 꽃도 정말 예쁘잖아요. 요 아이는 정말 물만 마르지 않으면 아주 순둥순둥 키우기 쉬운 노란공이랍니다. 또 여기
요 아이도 굉장히 순둥순둥한 란타나예요. 란타나 지금 요것도 강원도 은하의 정원언니 친구네 집 친구분 댁에서 요 주셔가지고 제가 요 꽃밭에다 심었다가 화분에다가 요 아이 추위가 굉장히 추위에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.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아예 요 거실에다가 들여놨거든요. 그랬더니 여기서도 계속 꽃이 피었었어요. 여기도 지난번에 꽃이 예쁘게 폈는데 요거 보세요. 그냥 요거는 가져오면서 잘라져 가지고 제가 여기다 그냥 꽂아 놓은 거예요. 그냥 요 아이들 지금 다 꽂아 놓은 거예요. 그랬더니 여기서 얼마나 삽목이 잘 되면 이렇게 그냥 요 자리에서 살아요. 그냥 대충 꽂아 놨는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다가 요 꽂은 데에다 여기 꽃이 또 이렇게 생겼어요. 조만간 또 꽃이 필 듯합니다. 그리고 요 나무도 저는 이 나무가 죽었는 줄 알았어요. 여기서 잘라진 요거 잎이에요. 그래서 요것도 살았죠? 요 나무 뿌리에서도 또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. 란타나도 굉장히 순둥순둥한 아이랍니다. 아, 정말 우리 진짜 꽃 보고 싶으세요? 식물등 한번 이렇게 설치해 보세요. 여기에도 보면 이게 개나리 자스민. 요것도 이렇게 이제 조만간 얘도 꽃이 필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요 눈동자도 계속 쉼없이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렇게 어때요? 요 눈동자 같아요? 아, 너무 사랑스러워요. 진짜 여기는 여전히 꽃을 보여주고 있는 여우 눈동자. 얘도 물 마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물잘 주면 꽃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너무 사랑스럽죠? 여기 또 이렇게 이거 개나리 자스민. 얘도 이제 조만간 꽃을 보여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페라코뉴 요것도 이렇게 꽃을 이제 터뜨렸네요. 지난번에 꽃봉오리 줬던 아이가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. 여기에 있는 제라들은 이제 리갈 제라들 막 있거든요. 이런 아이들도 여기도 지금 꽃봉오리가 잡혔어요. 리갈 제라들은 물을 좋아하니까 물을 말리면 안 돼요. 정말 물잘 주면 요 아이들은 순둥순둥 잘 큰답니다. 여기 미스 로즈도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. 여기도 요 로즈 제라 요 아이도 꽃을 굉장히 오래 가네요. 여기는 지금 요거 하나로 요 식물등 요거 하나로 여기 자리를 이렇게 얘가 하나로 다 비춰주니까 여기 요빛 하나로 아이들이 여기 다 들어온답니다. 그래서 요거 하나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식물등 아래에서 얘는 등 하나를 완전히 독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매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. 지금 끝끝이 다 꽃볼이 다 잡혔잖아요. 이렇게 얘는 진짜 꽃을 끊이지 않고 계속 피워주는 아이예요. 이렇게 한번 피기 시작하면 끝없이 보여주는 유매예요. 나무가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이 없어서 조금 칠렐레 팔렐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 나름대로 되게 매력이 있어요. 지금 예쁜 그 농장에는 이게 밥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저는 그렇게 밥이 많아지지는 않았어요. 근데 여기 안에 보세요. 이렇게 새로 가지들이 새싹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. 근데 얘네 유매는 요 끝에서 그냥 보면 요 가지 끝에서 요렇게 꽃볼이 잡혀요. 요렇게. 그래서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. 너무 매력 있는 유매. 요것도 식물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답니다. 어제 밤부터 요 아이는 데리고 왔어요. 란타나. 란타나도 추위에 굉장히 약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어요.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놨습니다. 그리고 이 위에는 지금 밑에는 제라들이 있고 여기 밑에 제라들이 있고 이 위에는 지금 스트레트 카라프스 뭐 요런 아이들이 있거든요. 앵초 요런 아이들 그냥 일반 앵초 뉴질랜드 앵초과 요 스트레트 카르푸스 요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여기 실내이다 보니까 요 아이들이 굉장히 금방 말라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스프레이도 해주고 이렇게 물을 가능하나 말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요 아이들이
요거는 굉장히 아이가 작잖아요. 그래서 아, 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좀 수분을 좋아하거든요. 요 아이들은 습도가 있는 걸 좋아해서 지금 조금 어린 아이들은 어린 스트레스 카르피스는 제가 요렇게 덮어놨어요. 그랬더니 요렇게 건강해요. 이 아이들이 조금 뭔가 저기 하면은 좀 시들시들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덮어놔줬어요. 완전히 덮은 게 아니라 약간 공기 통하게 요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놔뒀더니 확실히 이렇게 건강해요. 싱싱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여기도. 요 조금 어린 아이들은 제가 여기 담아놨더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 잉초는 습도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요런 조그만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덮어놨고 요거 로루지는 지금 요게 좀 굉장히 몸이 커졌어요. 점점 커지다 보니까 요 아이는 그냥 요렇게 해놨지만 좀 작은 아이, 화분에 있는 작은 아이는 이 컵 뚜껑 커피 요거 아이들 커피 마시고 요걸 그냥 다 버렸었거든요. 근데 제가 요거 몇개 모아놓은 게 있어요. 근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구멍이 없는 게 아니라 요런 건 구멍이 있는 거라서 그냥 여기다 올려놨어요. 이렇게 그러면 수분도 좀덜 날아가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놓으니까 확실히 이 스카프는 습도가 있으니까 확실히 아이들이 더 생기가 있고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. 이 아이는 지금 커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. 또 여기 보세요. 이거 미니 바이올렛이에요. 이게 지금 토종사장님이 거기서 예쁜 화분에다 좀 심으려고 요거를 사셨는데 얘가 추위에 굉장히 약하잖아요. 그래서 얼리지 않으려고 막 신경 써서 얘네들을 덮어줬는데 얘네들이 얼은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. 그랬더니 이제 제가 화분에다 이렇게 합식을 했습니다. 세 가지를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 얘는 많이 얼었어요. 입장이 많이 얼었는데 색깔만 이렇게 됐지 다시 이렇게 회복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뿌리는 멀쩡하니까 위에 입장 좀 뜯어내고 꽃도 좀 시들시들한 아이들 뜯어내고 이렇게 심어줬답니다. 이 아이들도 이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곧 이제 꽃을 볼것 같아요. 미니 바이올렛 이 아이들 몸값 좀 하는 아이들이 아마 처음 식물 등을 구입하시게 되면 어떤 거를 써야 될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찾기가 좀 난해하더라고요. 무조건 식물 등을 사면 되는 걸까 막 그랬었는데 저도 처음에 막 이분 저분 막 식물 등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댓글 달아서 어떤 거 메이커 어떤 걸 쓰세요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저도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식물 등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막 찾아봤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LED 등 다마로 되어 있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구입해서 지금 요거 5개가 구입해서 사용을 했거든요. 근데 요거는 제가 뭐 꽃이 잘 핀다 막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제가 또 다시 찾기를 요런 아이 요거 빗솔에서 나온 거거든요. 이거 와트드 30와트이고 빛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? 비춰주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. 그래서 저쪽에는 지금 저쪽에 재료 쪽에는 저거 하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. 저기를 다 요게 커버를 해요. 그래서 꽃이 조안해서 저렇게 꽃이 잘 피어주고 여기도 지금 여기 사랑초 여기 아래 요게 요 빗솔에서 나온 요게 여기를 집중적으로 비춰주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사랑초가 이렇게 꽃이 잘 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집 환경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설치를 할수 있는지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. 반면 요거는 이렇게 갓이 이렇게 크답니다. 그 요거는 그냥 알루만 되어 있어서 제가 요갓 있는 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런 거 구해서 이렇게 했더니 조금 보기 좋지는 않죠? 그래서 나중에 여기 구입한 게요 아이예요. 그래서 요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어때요? 식물 등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 또 도움이 되었을까요? 저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게 요 아이를 찾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을 공감하기에 제가 사용해 보고 좀더 나은 식물 등 요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 식물 등 구입하셔서
또 예쁘게 꽃 피워주는 꽃들 한번 키워보세요.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요. 추위에 몸 조심하시고요. 날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